안녕하세요. ETC게임입니다. 이번에 볼 게임은 메테오 어택이라는 지구에다가 운석을 떨구는 아주 무자비한 게임인데요. 재밌어 보입니다. 바로 한번 해보죠. 광고에서 보니까는 운석을 점점 키우던데요. 기대가 됩니다. 자, 시작해보죠. 오, 이런 식으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운석을 모아가지고 하는 거군요. 오, 좋아요. 오케이. 아, 별로 못 모은 것 같은데? 자, 어디에 떨어질까요? 오, 뭔가 한적한 그런 마을 같은데. 야, 어우, 두 발 떨어지는 거야? 야, 호호, 마른 하늘에 진짜 날벼락. 좋아요. 아, 여기 또 프로퍼티 데미지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 목표 데미지가 되게 적네요. 그렇군요. 하긴 뭐 이 정도도 마을 상에서는 아주 큰 데미지죠. 근데 이게 게임이 보니까는 계속 문질러야 되는 게임이라 가지고 이런 장갑을 좀 껴야겠어요. 뭐 게이밍 장갑인데 어쨌든 착용 완료? 다음 메테오라고 해가지고 뭔가 인공위성 같은 게 있는데 다음 판에 받아질 것 같은데 어쨌든 게이지 세워보죠. 자, 메인 화면이고요. 아, 여기 업그레이드가 많이 있어요. 임팩트는 뭐 데미지일 거고 그라비티는 중력? 그리고 디브리스 얘는 뭐지? 뭐 지금 지구 모양에 뭐가 돌고 있는데 위성 그런 건가? 뭐 어쨌든 시작해보죠. 자, 이번 판은 장갑을 꼈기 때문에 굉장히 움직임이 자유로워요. 오케이. 그래도 많이 못 먹는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저 왼쪽. 아, 그래도 좀 커진 것 같아요? 오, 피라미드? 여기, 오케이. 와, 아주 박살이 났죠? 얘 스핑크스. 아, 스핑크스. 어, 부서지긴 했다. 오케이. 운석에 부서지는 모습을 보니까는 아주 통쾌하긴 한데 저도 지구인이기 때문에 조금 마음이 아프군요. 자, 인공위성 받았고요. 이거 뭐하는 거지 대체? 자, 돈이 좀 생겼으니까는 업그레이드 한번 해보죠. 뭐 하나씩 다 해보죠. 코인,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오프라인인가? 아무튼 코인은 패스할게요. 그리고 임팩트에다 하나 더? 아, 이거 느낌 보니까는 그 인공위성의 스킨 같은 느낌이네요. 인공위성이 떨어지는 그런 것 같은 느낌? 좋아요, 한번 해보죠. 자, 아, 맞네. 오케이. 잠깐만, 뭔가 그 운석이 약간 자석처럼 땡겨지고 있어요. 아, 이게 그러면 그 그라비티 중력인가 보네. 오케이. 자, 이거 부시고.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어디 들어가야 되지? 여기 오케이. 조금 데미지가 아쉬운데? 어쨌든. 근데 사실 지금 보면은 운석이 굉장히 크잖아요? 저 정도 크기면 진짜 핵폭발 수준으로 터질 텐데 뭐 게임이고 또 보여줘야 되니까는 약간 좀 축소시킨 것 같습니다. 진짜 저 정도 운석이 떨어지는 생각하면은 끔찍합니다. 자, 다음은 바이러스? 자, 이번 스테이지는 보너스 스테이지고요. 일단 뭐 돈이 있으니까는 업그레이드도 좀 하죠. 아까 그래비티, 이제 중력이 운석을 끌어당기는 것 같고 이 디브리스, 얘는 왠지 운석의 개수가 많아지는 것 같은 느낌? 그러면은 뭐 어쨌든 다 필요하네요. 골고루 하죠, 그냥. 자, 90원은 그러면은 여기다가. 자, 보너스 스테이지 한번 가보죠. 오, 죄다 돈이구만. 오케이, 뭐 많이 먹어야지 그럼. 아, 이거 뱅글뱅글 돌리는 게 낫다 아닌가? 이렇게 해가지고 차근차근. 이게 약간 좀 입체 그런 느낌으로 와가지고 좀 잘 감이 안 와요? 뭐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끝인가? 오! 오! 야, 행성 폭파. 이게 무슨 일이죠? 좋아요. 돈을 두둑하게 주는군요. 자, 금세 돈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골고루. 자, 보자. 부스러기 하나 주고. 어, 딱 맞는다. 바로 한번 또 다음 스테이지 가보죠. 자, 이번엔 뭘 부실까요? 오! 확실히 뭐가 그 중력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커졌어. 좀 끌어당기는 범위가 는 것 같아요. 오호. 오케이, 다음은 어디야? 오, 여기 중간. 여기. 오케이. 인공위성이 이렇게 떨어질 줄은 진짜 몰랐겠죠? 오,
좋아요. 운석을 떨어뜨리는 맛이 있군요. 자, 바이러스 얻었고요. 약간 좀 그 병이 생각이 나는데 뭐 어쨌든 얘를 떨어뜨리는 거겠죠? 근데 어차피 스킨이기 때문에 이게 떨어진다고 해서 갑자기 뭐 병이 넘친다든지 그러진 않겠죠? 자, 바이러스 운석 스킨 적용됐고요. 그리고 또 다른 메뉴 좀 보죠. 메테오즈. 아, 이런 식으로 스킨이 여러 개가 있군요. 커스터마이즈. 얘는 뭐야? 이거는 왠지 그 운석 주변에 뭔가 돌아다니는 그런 거 같고. 테일스. 아, 이거 돈 생기면 이거 한번 해봐야겠어요. 업그레이드가 아니고. 자, 바로 한번 가보죠. 바이러스 낙하. 자자자자. 오케이 오케이. 돈을 위주로 먹어야 되나? 이게 잘 안 붙는다. 오오오, 많이 놓쳤는데? 오케이, 이번에는 좀 규모가 작은 데 같은데? 무슨 꼭 화성의 연구소 같은 느낌? 오, 이번엔 여기 여기 여기. 오, 조금 데미지가 아쉬운데요. 자, 그러고 보니까는 히트 어게인 해가지고 엑스트라 메테오 한 번 더 날리는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또 받아보죠. 자, 한 번 더 날아갑니다. 오, 아, 별론데. 아, 또 날릴 수가 있네. 이거 그냥 광고 보고 계속 날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한 번만으로 족하죠. 자, 다음 메테오는 컵케이크예요. 컵케이크? 뭐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진다 그런 것도 아니고 참 재밌네요. 자, 돈이 생겼으니까 아까 그 못한 이거 스핀? 랜덤으로 받는 건가? 어쨌든 뭐지? 또 뭔가 있어 보이네요. 더 강력한 운석? 자, 꼬리도 한번 받아보죠. 원래 이게 운석이긴 한데 유성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렇게 길게 꼬리가 나오잖아요. 뭐 과학 시간에 배우면은 그게 뭐랄까요, 얼음이 녹으면서 이게 꼬리가 길어진다 뭐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뭐 어쨌든 받아보죠. 자, 뭐가 나올까요? 오, 레인보우. 멋있는데요? 잠깐만, 이거는 아, 이 조그만한 거에서 아니고 그냥 큰 본체에서 나오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리고 이거 기분 나빠요. 좀 바꿔야겠어요. 그냥 운석으로 하죠. 자, 다음 판 시작해보죠. 떨어집니다. 오, 오케이 오케이. 이거 무지개 임팩트가 생기는구나. 오, 멋있는데. 오케이 오케이. 자, 아, 이거 운석이 잘 안 모여. 자, 떨어집니다. 오, 이거부터 해야겠다. 이거부터. 오케이, 격파됐고요. 뭔가 좀 대도시 같죠 여기? 자, 요거 요거 큰 거 큰 거. 아, 좀 아쉬운데. 근데 지금 눈치챘는데 여기 지금 사람들이 막 뛰어다니잖아요. 사람이 엄청 큰데? 거의 뭐 거인이에요? 퀄리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군요. 자, 컵케이크. 나머지는 요거 광고 보고 채워보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대한 케이크. 재밌을 것 같은데요. 자, 또 돈이 생겼는데요. 이 커스터마이즈에서 이게 저는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보죠. 자, 새로운 걸 받았고요. 하트? 뭐 특별해 보이는군요. 자, 바로 한번 시작해보죠. 조금만 더 있으면 뭔가 이게 보스 스테이지 같은 지구 그림이 있는데 여기까지 한번 가보죠. 자, 갑니다. 이거 두 개 먹고. 오케이. 자, 차근차근. 운석이 좀 많아진 것 같죠? 업그레이드를 하니까는. 자, 오케이. 간다. 오, 요거부터. 요 큰 거부터. 간다. 오케이. 자, 나머지는 저 뒤에. 아니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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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 별로 데미지 못 준 것 같은데 두 번째 거는. 좋아요. 자, 다음 거는 아이스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뭔가 이거는 진짜 운석이 아니고 유성이나 혜성 그런 느낌이네요. 아, 이거 하트도 마음에 안 들어요. 다른 거 받아보죠. 새로운 거 받았고요. 이거 이모지 그건데 이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받은 김에 또 꼬리도 한번 바꿔보죠. 오, 뭔가 좀 멋있는데요. 약간 별가루? 그런 거 떨어지는 느낌이네요. 자, 다음 판 시작해보죠. 간다. 오케이. 오호. 아, 근데 그러고 보니까는 돈 있었는데 업그레이드를 안 했네. 자, 갑니다. 두 배 채울 수 있나? 오케이 오케이. 좀 커진 것 같죠? 오, 크리스마스야? 뭔가 산타 공장 같은 느낌? 저 뒤에 큰 집. 오케이. 좀 데미지 많이 준 것 같은데. 오, 뭐야 뭐야. 세 배? 한 번 더. 오, 좋은데요? 그 약간 아까 전에 그 운석 많이 먹으면은 뭔가 하나 더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군요. 자, 새로운 스킨 받았고요.
아이스록. 원래 그 불타는 운석 떨어지는 게 메테오잖아요? 그 게임 스킬 같은 거 보면은? 이거는 이제 좀 뭐랄까요? 얼음이 떨어지는 블리자드 그런 느낌이 드는군요. 오케이, 좋습니다. 지금 돈이 꽤 많이 쌓였고, 또 이제 보스 스테이지 갖고 업그레이드 풀로 채운 다음에 막판 한번 해보죠. 시작해보죠. 자, 갑니다. 오호, 뭔가 지금 끌어당기는 중력도 세졌고 나오는 운석도 많아졌죠. 좋은데요? 역시 게임은 업그레이드를 많이 해야 돼. 자, 갑니다. 아, 이거 뭐야? 지구가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좋아요. 뭐야, 이거 끝이야? 뭔가 좀 허무한데? Welcome to Earth 2. 두 번째 지구? 기껏 열심히 지구를 뽑으셨더니 또 다른 지구가 나타났어요. 네, 게임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메테오 어택이라는 지구를 뿌시는 그런 게임이었는데요. 뭐 그냥 메테오 이렇게 잘 먹어가지고 지구에 데미지 주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그냥 심심풀이로 하기 좋았던 게임인 것 같습니다. 재밌어 보이셨으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